네, 안녕하세요. 리볼버에서 앤디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처음에 글을 봤을 때 굉장히 막막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앤디라는 인물도 그렇고 이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서들이 사실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적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감독님이랑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, 그리고 정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가지 한다,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네,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가지가지 하고 있다,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. 그 와중에 앤디 정말 가지가지 한다,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,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궁금한 인물로 나오지만 뒤로 갈수록 생각보다 하찮은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. 그런 거에 저는 좀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고요. 그러면서 뭐랄까 이 3인방, 4인방 이 5인방 인물들의 어떤 그런 조화, 네, 이런 하모니,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, 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실례가 되시면 저희도 소개를 다 했으니까 지원하신 분들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. 서울에서 온 관객입니다. 좋네. 네, 그래요. 네. 짓궂으시네요. 미안해요. 네, 제가 질문을 까먹은 것 같아요. 저 앤디와 누나의 마지막 결말에 남긴 반전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고 영화가 끝나니까 되게 더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감독님이나 지창욱 배우님께서 앤디와 누나의 관계에 조금 숨겨두었던 이야기 혹은 관객에 상상해 주실 여지 같은 걸 던져주실 것이 있다면 궁금하고, 배우님이 어떤 그것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또 연기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그 저는 반전이라기보다는 네, 반전이라기보다는 이 1950년대, 60년대 하드보이드 소설이나 필립 누아르 영화들, 50년대 그 영화들 보면 이런 어떤 인물들, 인간들 쭉 추적을 해나가다 보면 그들 겉으로는 뭐 부자이고 뭔가 도덕적이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결국 진상은 그들 진상이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더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추악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 둘의 관계로서 대한민국 사회, 이 세상에서 그 정점, 하여튼 그 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면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어떤 고통 속에서 올라가거나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마지막에 그런 설정을 했어요. 그러니까 굳이 뭐 반전이어서 다 뒤엎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았었고요. 저는 좀 듣고 싶어요. 앤디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. 네. 네, 저는 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네, 일단 그 마지막 장면, 네, 엄마와의 장면은 사실 그거 이상의 그 어떤 더 특별한 해석이라던가 더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사실 그 장면에서 저는 그냥 사실 그 글 안에서 다 충분히 표현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했고, 단지 저는 사실 엄마의 관계 때문에 앤디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 사람
부모님에 대한 단서를 좀 오히려 더 많이 찾았던 것 같고요. 엄마와의 관계에서부터. 네, 그랬을 뿐이고, 그 장면 자체는 사실,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약간의 부연을 하자면, 이 앤디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그 한 16살 이때 나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앤디 보고 그 엄마를 못 부르게 했어요.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,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못 부르는 사람이면서 어머니가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, 앤디는.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, 그걸 시킨 사람이 어머니이고, 일은 어떤 것으로 이니까 비뚤어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서는 한국인이라고 요거도 먹고, 또 어머니가 모델이라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, 또 한국에 와서는 또 중국놈이라고, 그러면서 또 비뚤어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, 했고,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또 뭔가 허세도 부리고, 이런 인물이라고 좀 생각하면서 좀 재밌게 썼던 것 같습니다. 예, 또 질문 있으세요? 아, 예, 죄송합니다. 시간이 다 돼서요. 리볼버 네이버 집이 있습니다. 혹시 오늘 얘기 못하신 분은 뭐 내일 한 번 더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지창욱님부터 지금 마지막 인사 관객들에게 인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제 그 마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굉장히 재밌었고, 아쉬운 30분의 GV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